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이 최근 두 달 사이 휠라홀딩스 주식을 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주가가 하락한 사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배구조 강화에 나선 거다. 이런 분석이 가장 우세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이 휠라홀딩스의 주식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피에몬테는 윤 회장이 7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인데요. 이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 주식 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지난 2월 말부터입니다. 피에몬테는 어제도 15,000주를 장내 매수하는 등 휠라홀딩스 주식 약 120만 주, 41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피에몬테의 지분은 21.63%에서 23.6%로 확대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저가 매수 측면이 있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주가는 지난해 6월 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떨어져 현재는 고점 대비 4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윤 회장이 이 시기에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에몬테의 휠라홀딩스 지분율은 2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는 늘 약점으로 지적됐는데요. 다만 지금 피에몬테는 최대 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휠라그룹을 이끄는 2세 윤근창 대표의 경영에 힘을 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에몬테는 별도 회사라 주식 매수 배경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휠라홀딩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증권 업계에서는 휠라홀딩스의 실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등을 앞세운 골프 장비 손자 회사인 아쿠시네트는 지난해 초호황을 기록했는데요. 올 1분기에는 아쿠시네트의 역기적 효과와 함께 휠라 브랜드 가치 약화 등으로 수익성이 훼손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